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은 639조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엔 복지, 국방, 환경, 연구 개발 분야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출이 새로 포함됐다. 우선 군장병 봉급을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한 해 1조 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주는 부모급여를 신설하는 데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찻집 5만 4천 호를 공급하는 비용도 1조 1천억 원 반영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전년보다 늘렸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31조 6천억 원.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26조 6천억 원을 쓴다. 농수산물 비축 확대, 생계비 경감 등 민생물가 안정지원 예산은 5조 5천억 원으로 늘렸다.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예산도 12조 1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홍수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도 45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 수준인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도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산업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시기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번전 재정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는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미래 세대의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경제 재정 불안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긴축 재정은 재정의 악순환 효과를 초래하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당장에는 건전 재정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분야 예산 등 경기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감액되었다고도 지적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전액 감액된 점 또한 비판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